네,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난 6월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 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회사채 발행 시 조달금리가 상승해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롯데그룹이 계열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신용등급이 내려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롯데그룹의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계열사의 등급이 줄줄이 하향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계열 지원 가능성에 의해 신용도를 높게 평가받아왔던 계열사들의 등급이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신용평가 3사는 롯데케미칼의 영업수익성 저하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나빠졌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들어 적자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순차입금도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해오던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고 해외 설비 투자에 나서는 등 지출이 커지면서 최근 차입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순차입금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2021년 말 연결 기준 3천억 원에서 2023년 3월 말 3조 9천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자, 뭐 작년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너무 지출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부메랑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열사들의 내려간 신용등급 다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조달금리가 오르기 때문일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업계에선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회복이 롯데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등급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나심평은 보고서를 통해서 계열 지원 능력이 상향되는 경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등의 등급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신용도가 상향되면 계열사의 지원 능력이 상향돼 계열사들의 등급 상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롯데 이 계열사들은 롯데케미칼이 관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의 신용도가 상향되려면 이 케미칼의 재무 안정성 회복이 가장 필요합니다. 순차입금은 줄이고 영업이익은 늘려야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신평사들은 사업 경쟁력 강화, 현금 창출력 개선 등을 상향 검토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최근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해 롯데케미칼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점인 만큼 인수 비용이나 투자 비용이 많긴 했지만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내려간 신용등급 뭐 급격히 빨리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좀 올라가야 다른 계열사들도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